맛있어. 아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기사시 무리다나. 아, 뭐야, 이거. 아, 이거 다 이지영 때문이야. 뭘 왜 그렇게 해? 너 때문이야. 아, 심심해서 먹는 랜선 심심 먹방. 야. 오늘의 메뉴는 처갓집 양념치킨 순살 되겠습니다. 야호. 일단 무 국물 좀 버리고 올게요, 저. 아, 아하. 그냥 마셔. 뭐야? 아, 왜 그래? 너유 너나 마셔. 너 코로나 안 걸렸잖아 지금. 난 마실게. 오. 아유, 난 밥도 있어 밥. 이 처갓집 수프림 양념 순살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대. 아, 먹자. 일단 먹어봅시다 여러분. 잠시만. 나 이거 잘 보이게 해야 되는데. 그냥 먹자. 배고프다. 아, 저렇게 집에서도 저러해? 나 사무실이야. 아, 사무실이구나. 어. 넌 왜 거기 있냐, 도윤? 나랑 나와서 편집해야지. 카메라도 여기 있고. 야, 먹어. 오케이, 가자. 먹는다. 야, 먹자. 빨리 하나씩 들어, 하나씩 들어. 난 몰라. 먹는다. 역시 처갓집. 코로나 때문에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만드는 그 맛. 네, 근데 솔직히 코로나 뭐 그거 없잖아. 근데 난 진짜 솔직히 말해. 나 인터넷 리뷰 솔직히 말해? 뭐 누가 솔직히 먼저 말할래? 내가 먼저 말할게. 솔직히 나 입맛 진짜 없었어. 에이. 근데 형은 좀 심했다며. 오한 몸살 있고. 나 열 38.8도 넘었어. 와. 나는 와. 약간 그냥 인후염? 그냥 목소리 좀 이상한 거 빼고는 크게 그런 증상까지는 없었어. 나는 뭐든 할 땐 확실히 해. 병 걸려도 난 확실히 걸려. 아, 근데 그거 있더라. 나 자가격리 영상 올린 거에 그 두 분이서 이제 저 빠졌을 때 뒷담 먹방 많이 기대하시더라고요. 형까지 걸려버려가지고 뒷담 먹방을 못하네.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. 거봐, 역시 진짜 인자가는 경원 형이라니까. 저 형 딱 볼 때부터 알아봐. 저 형이 진짜야 이러는데 바로 걸렸어. 못 맞았어. 밥이랑 먹는다. 밥이랑 먹어도 맛있네. 아, 그래서 꿀 빨고 있냐, 재영? 아, 저 너무 답답해요. 에이, 며칠 됐다고. 넷플릭스만 오지게 보고. 와, 나 근데 진짜로 상상도 못했다, 걸릴 줄. 아니, 나는 뭐 코 건조하고 막 이런 거 말고는 큰 증상 없길래 나는 그냥 코감기인 줄 알았어. 내가 선배잖아, 코로나 선배. 네가 약간 그럴 때부터 나는 짐작했어. 아, 쟤 코로나구나. 그리고 옆에서 경원이 형이, 야, 도윤아, 형 봐봐. 형 달라, 이럴 때부터 알아봤어. 아, 나 진짜 내가 왜 걸리냐. 아, 이게 막판에 걸리니까 좀 더 민망해. 남들 다 걸리다 안 걸리고. 맞아. 지원금도 못 받지 않아? 못 받아? 못 받아? 왜? 지원금 받을 수 있어 이제? 왜 소리야? 지금? 아. 야, 나 맨날 배달음 시켜 먹는데 돈 오지게 깨졌어. 지원금 주나 지금도? 주겠지 그래도. 나도 밥 해온다. 와, 난 그 정도까지 못 먹겠어. 와, 형 아직 술주역 없네. 나 약간 아직 그렇게 완전 돌아오지 않았어. 난 식욕이 더 왕성해져. 우리 야식 참느라 엄청 고생했어요, 저. 아니, 내가 니꺼 편집했잖아. 아니, 니꺼 처먹는 게 말이 안 돼. 코로나 걸렸는데. 그러니까 내가 코로나가 아닌 줄 알았지. 됐어, 둘 다 걸렸잖아. 니보다 쎄, 내가 근데, 도윤아. 형이 근데 진짜 나보다 쎈 게 뭐 있어? 진짜 궁금해서. 니보다 쎈 거? 개같이. 뭘. 뭐 있어? 저것만 해도. 뭐가 있어? 아, 나 탈모약 다 먹어가지고 저 모발이 얇아지는 거 같아. 어떡해? 나도 다 먹었어. 야, 그거 진짜 심각한 거야. 어떡해. 아니, 뭐 배달 된다는데 나도 탈모 딱 끝났어. 나도 그거 받아야 돼. 배달이 된대. 나 배달 시켜 빨리. 처방약을 누가 봐. 어디다 시켜. 배달의 민족에다 시켜? 아니, 전화로 그 처방을 받은 다음에 배달이 된대요. 아, 니부터 해봐. 부터 해요. 나 최근에 무슨 애니 보고 있는데, 애니메이션. 뭐?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. 아, 그거 옛날 거잖아. 아, 그거 옛날에 우리 그 가차샵에서 뽑은 거잖아. 아, 근데 재밌던데? 볼만하던데? 야, 너 은근 애니 잘 보네? 미도리야, 쇼는. 갓고이다나. 아, 갖고 나 이제 나 격리한 지 지금 2일차, 3일차잖아. 네. 아, 어떻게 버티냐, 이거 5일 동안 더. 나 헬스를 못 가잖아. 아니, 뭐 언제 엄청 열심히 간 척하네. 열심히 간 척하네. 아, 왜 소리야. 나 이번에 진짜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데. 뭐야, 방금. 그것 때문에. 나 진짜 진지하게 임하고 있어, 헬스에.
아니 그 집에서 그냥 운동하면 돼. 홈트레이닝으로. 어제까지 좀 아파서 못했는데 오늘부터 할까? 아, 또 운동하니까 내가 어제 봤던 댓글 중에 좀 일침을 가하는 댓글 생각나. 뭐 내가 이제 자가격리 일기하면서 막 인자강 약간 좀 거들먹거렸잖아. 아. 누가 거의 대 댓글로 체중 대비 3대 600 넘는 걸 되게 엄청난 것처럼 말하는데 700은 쳐야 이제 강하다고 할 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더라고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? 체중 대비 아니 그거 아무도 공감 안 해요. 근데 그냥 본인이 그냥 그거 보고 화나가지고 여기서 지금 그냥 언급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. 대단한 거 이거 다 아는데 사람들이. 그러니까 그 댓글에 아무도 옹호 안 하는데 본인 혼자 빡쳐서 그래? 여기서 공론화 시키시는 거 아니시냐고. 빡친 건 아니고 나는 그 강함에 대해 한번 대화해보고 싶어서 그래. 체중 대비라는 게 강함? 아, 너무 애들을 많이 봤나? 강하죠. 체급 불문하고 620이요. 근데 이제 강함을 이런 체중 대비 이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해는 가.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. 체중 대비 많은 힘을 드는 건 대단한 거지. 근데 저는 저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. 좀 자가 격리 동안 어제 하루 종일. 생각할 게 없어서 그런 걸 생각하냐? 그래 체중 대비 아주 좋아. 근데 잘 봐. 진정한 강함이란 뭐지? 자 동물로 생각해보자. 개미 자기 체중의 30배를 듭니다. 개미가. 근데 개미가 사자나 호랑이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? 못하지. 그건 못하지. 그래 나는 이제 나의 강함에 대한 기준은 좀 그분들이랑 다르다 이거야. 어때? 내가 봤을 때는 이재영 그렇게 센 건 아니야. 와. 아니 아니. 얘 또 체중 대비 중이네. 아니 체중 대비가 아니라 국내에서는 세지. 근데 해외로 눈을 돌린다? 너는 그렇게 센 건 아니야 솔직히. 인정. 어. 아 그딴 거 관심 없으니까 니네 둘이 통화로 얘기하세요. 아 형 갑자기 뭐예요? 자식자랑 자식자랑. 아 왜 치트키 써? 아 이재영 니가 짱이야 내가 볼 때. 내가 볼 때는 니가 프란시스 응가노도 이겨. 아 형 저 그런 네. 눈올리 공감해주는 거 그런 거 안 통해요 저한테. 맞아. 그런 눈올리 격려 아무 그냥 감정이 아, 그런 그런 거 그냥 F들한테만 하는 거야. 아무튼 위로 감사합니다. 아, 별거 없다는데 지나고 나니까 나는 이틀 정도 빡셌지. 원래 딱 그 정도만 잠깐 아프고 끝나. 아 근데 내 친구들은 막 걸렸던 애들은 막 10일 간다는데 아픈 거? 그 정도 아니었는데. 아니, 진짜 막 피곤하고 자가격리 끝난 후에도 막 어깨 무겁고 막 그랬대. 아 그건 아유, 그럴 수 있지. 형 친구들 좀 실망인데? 좀 약한데? 야 재형 내 친구들이라 그랬지 나라고 하진 않았잖아. 아니 재형 되게 강하고 약하고 그거에 왜 이렇게 민감해졌어 갑자기? 어? 아니 코로나 걸리고 나서 코로나 걸리고 자기 강함에 대한 그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얘 내가 보니까. 아 근데 그럴만도 해. 자기 방어 하는 거야. 자기 방어 내가 볼 때 지금. 아니 왜 모든 걸 강함이라는 것일까? 그 동물이야 동물. 아니, 그 야생 동물들이야. 근데 나 이제요? 강하기만 하냐? 지 덕체를 고루 겸비했잖아. 이제 방향 그쪽으로 틀었구나? 그거에 나는 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. 그 강함으로 빨리 일어서서 복귀하자. 그니까. 아이 너무 답답하다. 날씨는 되게 좋았어 근데. 그니까. 네 주말에 뭐 했냐? 우리 격리할 동안. 스쿼트 배우러 왔어. 스쿼트. 야 뭐 엘리트 뭐 체육인이야? 스쿼트 근데 배우니까 완전 아니. 유익했어. 완전. 근데 네 지금 날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주인공 미도리야 이즈쿠 같아. 왜? 나 노력파야. 난 진짜 노력파야. 난 알아. 난 다 먹었어. 와! 아, 나 식욕이 다 안 돌아왔어. 나 반 정도, 반 이상 먹었어. 근데 진짜로. 와! 아, 진짜 다 안 돌아와. 식욕이 진짜. 야, 니네 모르잖아. 왜 그래? 왜 너는 너를 잣대로만 사람을 판단해? 왜 너희들은 왜 너희들만의 가진 기준으로만 세상을 판단해? 니들은 왜 자기들 눈으로만 세상을 봐? 그러면 저 재밌는 얘기라도 좀 해주세요. 너네 맛있는 거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나는 행복해. 배불러. 나 솔직히 재형이 이번에 코로나 걸렸을 때 가슴 찢어지는 줄 알았다. 나는 오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눈이 딱 떠지는 거야. 잠을 하도 많이 자니까 요새 잠만 자니까. 피부도 좋아지지 않아? 그래? 나 여드름 많이 나던데. 나도 근데 여기 좀 큰 거 하나 났는데. 너무 기름 끼는 거 많이 먹어서 그래? 아, 나 잘 먹었다 그래도. 원래 이거 촬영 아니었으면 나 안 먹었을 것 같아. 먹어야 돼. 진짜? 니들이 날 오늘 점심 살렸다. 근데 그래. 진짜 아플수록 잘 먹어야 된다 하던데? 맞아. 어제는 그래갖고 윤지가 돼지갈비 사와가지고 오, 좋네. 이럴 때 이제 와이프 있는 게 좋네. 나는 배달 음식만 시켜 먹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 왔어.
반찬 해갖다 주냐고. 그래도 내가 됐다 했지 또. 배달 음식이 더 맛있어서? 아니, 난 또 혼자 살잖아. 혼자 끙끙 앓다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진짜. 저는 부모님이 잘 몰라요 아직. 아 그래? 저는 이딴 거 그냥 구구절절하게 해. 마마보이처럼 뭐 부모님한테 가서 엄마 내 코로나 걸렸어 뭐 이런 거 안 합니다. 걸린 거고. 나 가만히 있어 이랬어. 아, 엄마 그렇지. 나 코로나 걸렸어. 아 금방 날게. 아 끊어. 나 이랬어. 이거 넣어놔야겠다 이거. 다 먹었다. 핑크보이 드실 분. 나 다 먹었어. 자랑할래? 간식 없냐 다들? 나 사무실 뭐 있냐? 어땠냐? 그 뭐야? 아, 이거 없으면 그냥 가라. 와. 요구르트 얼린 거. 6월? 난 제로콜라밖에 없다. 아 이래 그래서 이번 주 어떻게 할 거야? 그거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나누고요 형. 여기서 나눌 건 아니고. 형 진짜 아픈가 봐. 야 근데 뭐 둘이 다 똑같다 모습이. 아 아무렇지도 않아. 아파 보이진 않네. 빠밤 빠밤 빠밤. 좋아요 177개 여진님. 3대장만큼 이래 자주 업로드하는 유튜버 본 적이 없다 진짜 너무 좋다 유유유 하트. 삼라면 100만 가자 라고 적어주셨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일단 이거 공교롭게도 그러게. 두 명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스케줄이 좀 차질이 생기게 생겼네요. 같이 있는 모습을 담기 어렵지 이번 주는. 각자 자가격리 어떻게 할지 계획이나 한번 말해보고 끝냅시다. 아 일단 몸 상태부터 다 회복한 다음에 집에서 그냥 운동하면서 지내려요. 다 똑같네. 휴식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좀 미드 같은 거 아니면 좀 드라 시리즈 같은 것들 좀 몰아보면서 좀 지내려고. 문나이트 재밌더라. 그 나이트 갔어? 디즈니에 있는. 와 어떻게 동료 두 명이 코로나 걸렸는데 나이트를 가냐 어떻게. 문나이트 재밌었어 도윤? 나라도 사무실 나와서 해야지. 내가 약해진 틈을 타서 네가 좀 분발해서 좀 강해져 봐라. 미도리야 이즈쿠 강해져 봐라. 아 진짜 쟤 좀만 더 격리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. 꿈쩍 벌써? 아니 좀 푹 쉬었다가 재충전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오케이. 다시 해야겠네. 오케이 다들 오케이. 쉬고 바이바이. 바이바이 마동 끈다. 나도.